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멤버분들하고 몇 번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엄지 나온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엄지님 여기 나왔었고 나오기 전에도 한 세 번 봤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머리하러 놀았었고 저 음식점 하는 데도 왔었고. 아 진짜요? 서은 소개로. 아 서은은 저한테 머리 좀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죠? 머리를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미니앨범 2집을 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데뷔 때 머리를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데뷔 때 머리를? 네, 그래서 양갈래를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아, 양갈래를? 네. 데뷔 때 이 머리? 네. 아, 그때 이후에 양갈래 해본 적 있어요? 그때 이후에 이 갈색 머리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약간 그 머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핑크 크림. 핑크 크림처럼 이렇게. 핑크 크림이 뭐야 근데? 히이. 아, 짱구슬. 아, 짱구 성대모사 잘합니다. 저 봤어요. 근데 못하던데요. 진짜 잘해요. 해볼까요? 이게 나? 실제로 보는 것과 오디오 나가는 건 다르니까요. 그니까요. 히이. 이들이 누나 잘하죠? 엄청 잘하는데요? 영혼이 없네요. 제가 봤던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원덕 선생님 진짜 잘하는데요? 근데 영혼이 없네요. 근데 그게 대박인 것 같던데? 사오정이요? 사오정 너무 잘하죠. 저 그 탁지영님 채널에서 처음 봤는데 딴 데서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그게 제 데뷔 초 때부터 했던 성대모사인데 데뷔 초 때도 그거 했었어요? 네, 제 성대는 너무 튼튼해서. 아... 나 말투들이 그런가? 약간 엉뚱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투가 조금 특이하죠? 네, 약간 짱구 말투 같기도 하고. 완벽한 언어력을 구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언어력을 구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네. 평소는 어떻게 얘기해요? 평소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네. 말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 이게 필터를 안 거치고 그냥 편하게 나와서? 네. 아하, 한 번 더 생각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이 좀 느려지면서 조금 더 예쁘게 말을 필터를 걸치고. 평소에 언어 습관이 어떻죠? 평소에 언어 습관은 똑같습니다. 아, 좀 더 예쁘게 말하고 조금 더 곱고 조금 더. 그 여자친구 활동할 때 예린하면은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와 실제 성격에 좀 차이가 있나요? 예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데요? 약간 청순하고 맑고 딱 여자친구 컨셉 그 느낌? 그렇게 아는 겉모습의 이미지와 네. 팬들이 아는 예린의 이미지는 달라요. 팬들이 아는 예린의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죠? 정말 앞뒤가 똑같은 예린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예린? 네. 가식이 없습니다. 아, 가식이 없어? 네. 어떤 걸 보고 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인들도 제 영상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저기서 저런 행동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하니? 아, 엄청 솔직하고 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구나. 네. 그래서 나는 저게 잘못된 행동이야? 말투가 재밌죠? 저거는 그냥 솔직한 행동이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가식이 없는 행동? 가식이 없는? 앞니를 다르게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예린님은 제가 무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가 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말하는 거나 그런 게. 그래서 무대 예린이랑 실제 예린이랑 다를 수 있지만 말하는 예린이랑 뒤에서 말하는 예린이랑은 똑같다. 네. MBTI 물어볼게요. 맞춰보세요. 진짜 쉬운데. EN. 땡. 아니야? 뭔가 S 같아. S야? E는 맞아요? 네. ESF, J랑 P는 모르겠네. F 맞죠? 어떻게 생각하지? ESTJ. T라고? 완전 F 아니야? 이 사람? 완전 F 아니야? 저 ESTJ랑 TP요. T예요? 네. 엄청 F같이 생겼는데? 그 현실주의자입니다. 아, 현실주의자구나. 네. F같이 생겼는데 공감을 잘 못해요. 아, 근데 왜 맞추기 쉽다고 한 거예요? 맞추기 쉽지 않아요? 여태까지 말한 거 보면은 앞뒤가 똑같다라는 말은 공감을 잘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나? 내가 아는 앞뒤가 똑같은 애들은 F가 많아져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는 T인데 앞뒤가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N이시죠? 맞아요. 저 S여서.
이것도 조합에 따라 다른가? 그런 거 같아요. 제이시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죠? 사랑하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일이 먼저인 사람 같아요. 맞아요. 1순위가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이랑 많이 비교하는 게 사랑이 있잖아요. 네. 일과 사랑 중에 뭐가 더 우선이죠? 사랑을 하기 전에 네. 일을 먼저 성공을 하셔야 되는 분 같아요. 저요? 네. 나 예린님 물어본 거예요. 아, 저는 기우쌤. 아, 근데 맞죠? 근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나 뭐야? 나 왜 잘 맞춰? 예린님은 어떤 스타일이죠? 저요? 저도 일이 먼저긴 해요. 일이 먼저? 네. 대부분 일이 먼저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고 사랑을 하는 게 그쵸.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신가 봐요. 살짝 웃었어. 저요? 얘는 완전 이럴 것 같은데? 저도 ESTJ예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연애를 못하고 있어.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관상일이 아까 ESTJ가 사람을 잘 보나 봐요. 잘 보시죠? 당연히 저 진짜 잘 봐요. 그렇죠, 사람 잘 보시죠? 착각을 잘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대부분 맞아요. 아 진짜? 인성 자체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ESTJ는. 저 ESTJ는 인성이 되게 좋고요. 사람도 되게 좋고요. 그냥 뭐 댐댕이가 됐다. 댐댕이가 됐다. 역시 ESTJ. 타이틀곡 반반반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반반반은 어떤 노래죠? 네, 아직 공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왜요? 왜요? 아직 회사에서 곡 소개를 받지 못했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야. 아 이런 느낌이다. 제가 느꼈을 때는요. 일단 시티팝이에요. 완벽한 시티팝이고요. 그 남자인데 빠이빠이 해놓고 나서 점차 극복해 나가는 그런 멋진 느낌입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곡 소개 줬는데도 완전 다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아티스트 개인의 소견입니다. 개인의 소견. 각자의 곡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왜 반반밤이에요? 이제 밤에 네.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 헤어진 남자가? 네. 그래서 밤에 이제 춤을 추는데 이렇게 해서 이 포즈를 해요. 이게 제가 이제 밤에 여왕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왕관을 밤에 그리고 포인트 안무도 있어요. 진짜 쉬워요. 난난난난난나 진짜 쉽죠? 네. 난난난난난나 진짜 쉬워요. 아 혹시 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그대로 말해버렸어. 지금 긴장한 거 아니죠? 지금 안 봤는데 봤다고 해가지고. 아니요, 저 본 적 있어요. 저 근데 그 영상 보다가 네. 머리 그 나 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그거 있잖아요. 그 영상 있잖아요. 머리 엉킨 거 푸는 영상. 거기서 어떤 분 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우시는 영상 그분이 저를 닮아주셨더라고요. 예린 닮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나 그거 여자친구 멤버들한테 들었어. 근데 저도 이렇게 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우시는 거 살짝 저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닮았다고 할 정도면 진짜 닮은 거 아닌가? 저도 올 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그분도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기 간 적 없는데? 나 왜 저기서 울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봐도 그 정도면 진짜 닮았나 보다 싶었어. 저도 놀랬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거의 6,000분에 나왔어요.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뿌듯해. 우리 오늘 사실 이렇게 할까? 아, 마무리 스프레이 뿌려주세요, 앞머리. 저 역시 경력직은 달라. 왜요? 이렇게 가리기만 한 게 살짝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역시 경력직은 달라. 이거 괜찮나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딱 올리는 그게 있다고. 경력직은 다르구만. 경력직은 달라. 경력직은 달라. 처음 나 이렇게 해주시네. 우와. 이상한데요? 우와! 창피하시는데요?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이상한 사람이 왔어.
나왔어. 슬프린. 오늘 곡 소개할 생각이 있는 거죠? 곡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어요? 곡 소개? 아니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자세히 읽게 해주세요. 헤어진 연인이 떠오르는 깊은 밤, 지난 연인을 지으려는 마음을 저희 가사를 특지한 멜로디로 풀어내 봅니다. 타이틀곡 이름은 밤밤밤입니다. 난난난난난나. 이 사람 이상한데요? 이상한 사람이 왔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감사합니다.